아우구스티누스, 그는 고대 철학과 기독교의 종합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고대 교회의 서방 신학은 그에게서 절정을 이루지요. 철학, 역사, 신학에 끼친 그의 업적은 그를 역사 철학자, 기독교 신학자, 기독교 철학자라 부르기에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는 고대 교회 신학을 완성했고요. 중세기 스쿨라 신학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소개합니다. 폴 틸리는 그를 가리켜 서방 신학의 대변자, 서방 신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대 기독교 신학의 총아이지만 동시에 중세를 탄생시킨 선구자였지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한 시대는 기독교화의 물결이 가장 강한 시대였습니다. 313년 콘스탄티티누스의 기독교 공의는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하겠다는 신호탄이었죠. 30년에 걸친 그의 친기독교 정책과 그 뒤를 이어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났던 때의 황제였던 콘스탄티우스의 24년에 걸친 친기독교 정책의 계승은 대부분 공직자가 기독교인이 되도록 했고요. 교회 감독의 수입이 지방 행정관보다 높았습니다. 성직자를 직업의 이상으로 여길 만큼 달라진 환경이었던 거죠. 341년에는 희생제사를 폐지했고요. 380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며 392년에는 이교적인 종교 행사가 모두 금지되었죠. 게다가 407년에는 이교도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법이 되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종교라는 모토가 실현된 상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지방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가스테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데요. 당시는 로마의 속지 중 하나였지요. 오늘날은 알제리에 속해 있습니다. 수쿠 아라스라 불리우지요. 타가스테는 카르타고, 그러니까 지금의 티니지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관심사는 서로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수사학 교사가 되도록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요. 어머니는 자식의 구원이 1차적 관심사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는 일에 전념했지요. 어느 날 어린 아우구스티누스는 열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고민했지요. 죽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만일 살아날 경우에는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례를 받기 이전의 죄는 세례를 통해 용서되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의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고 세례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기도와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에서 소리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 많은 방황을 했지만 결국 기독교로 다시 기착시킨 원동력이 되었지요. 15세가 되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인근의 마두라에서 교육을 받고요. 집에 머물던 중 아버지의 도움으로 371년부터 카르타고에서 법률과 수사학 등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제력으로 아들의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친척 로마니아누스에게 아들의 학비 지원을 약속받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시절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고요. 기독교인이 되었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아버지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이 나올 뿐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그의 삶에 준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던 중 그는 한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카르타고의 흑인 노예를 알게 되고 아들까지 얻게 되었죠.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적 경향을 오늘날을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가 고백록에서 카르타고에서의 이때의 삶을 일생을 두고 부끄럽고 혐오스럽게 여겼다고 기록한 것을 살펴보면 건전한 삶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아들에게 아데오다투스, 즉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의 탈격, 그리고 다투스는 주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로서 주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수사학을 배우던 카르타고 학창 시절은 그에게 정신적 방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을 통해서 진리 탐구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키케로에게 있어서 그 자신에게 적합한 진리를 가진 철학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키케로는 일종의 절충주의자였지요. 철학이란 그에게 자신이나 로마 제국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서 일종의 절충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배웠지요. 더불어 궁극적 진리에 대한 지혜를 찾으라는 키케로의 말은 성경이 무슨 덩어리라는 해이와 만유교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단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9년간이나 만유교에 심취하기도 했지요. 마니교는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 마니에서 유래했습니다. 마니교는 297년경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페르시아 종교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지만 3세기 말부터 사회 곳곳에 파고들며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상류층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은 마니교를 매우 매력적으로 여겼고 그 결과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친구인 엘리피우스와 우잘리스의 감독인 에보디우스도 마니교를 믿었지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마니교에 의하면 특별한 신이 각기 한 영역을 지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어두움과 악의 세계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빛과 선의 세계를 지배하지요. 인간의 영혼은 빛의 영역에 속하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육체와 물질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악은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실제 않은 어두움의 신이죠. 마니교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악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이해는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지요. 마니교도들은 자신들이 그 시대의 학문적인 신학의 대변자라고 생각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마니교를 벗어납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현실 비판과 제의의 문제는 마니교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마니교를 탈피하게 만든 것은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는 점성가들의 우주에 대한 천문학적 계산이 마니교의 설명보다 더 정확하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당시 마니교의 지도자 파우스투스가 383년 카르타고를 방문하자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수사학적 표현에서도 형편없는 대답만을 들은 게 전부였지요. 천문학은 우주의 조화와 별의 규칙적인 운행을 보여주었고요. 그 결과 세계가 어둠의 영인 악마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마니교적 가르침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론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의란
폴 틸리에 의하면 하나의 정신상태로서 진리라고 여긴 그 무엇에 대해 실망과 환멸을 느낀 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회의주의가 만연했고 모든 지식에 대해서 개연성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의론에 의하면 객관적인 사상의 세계를 구축할 수 없었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의심해야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론을 통해 새로운 인식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회의론은 그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했고요. 교회의 권위를 생각하게 해주었지요. 다른 모든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신의 주체성과 교회의 권위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론을 신플라톤 철학과 교회의 도움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신플라톤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가 이전의 플라톤 사상과 구별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더욱 세분화했지요. 그 결과 만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단계적으로 발원하고요. 다시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는 플로티누스였는데요. 그에 의하면 참된 실제이자 하나의 근원은 일자일 뿐이며 일자의 유출로 만물이 산출된다고 생각했지요. 일자에서 지성인 누스가 유출되고 그 다음으로 영혼인 푸시케가 유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의 세계인 현상계가 유출되지요. 각 단계는 그보다 상위 단계의 모사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일자 안에서는 모든 단계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에 담겨있는 이성과 영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플라톤주의는 일자와 유출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했고요.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연결시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신과 영혼을 중시하는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였고요. 죽음도 영혼이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만물이 궁극적 일자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론은 유일신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75년 고향 타가스테로 귀환해서 문법학 교사가 되었고요. 1년 후인 376년에는 다시 카르타고로 가서 수사학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383년에는 수사학 교사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동안 아카데미파라는 회의론자들의 영향으로 마니교의 이원론을 비판했습니다. 로마는 타가스테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당시 로마의 귀족이면서 원로원의 의원이던 신마쿠스와의 만남이고요. 다른 하나는 밀라노에서의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입니다. 신마쿠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 자리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384년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로 가게 됐지요. 그곳에서 수사학 교사로 활동하면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한 교회의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그와 나눈 지적인 교제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기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했고요. 세속적인 것과의 모든 타협을 불허하며 치우침이 없는 반듯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지요.